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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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몇 번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 이거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 자. 이거 올리세요. 우와. 올리고. 스프 좀 덜을까요, 스프? 짜장 스프가 살짝 모자란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소름 끼치게 맛있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아니, 맛이 없다면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니, 이게요, 음식의 조건 중에서 네. 가장 안 좋은 조건이 음식이 싱겁다는 거예요. 에? 스프 넣어, 스프 넣어. 예, 넣으면 됩니다. 네. 먹나 맛있겠지, 먹나 맛있겠지. 이거 괜찮, 이거 뿌리 그래. 스프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아, 예? 모든 국물에 스프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이게 스프가 근데... 참. 점점 맛있어지고 있어요. 그치, 그치, 그치. 아, 스프 양이 좀 부족해 보여. 이게요. 홍 오징어 넣고, 네. 새우를 넣고, 네. 라면을 넣고, 이 정도 해서 해 먹으려면 네. 식당에서 사 먹는 게 몰라요. 쭉쭉 가가지고 쟁반 짜장 하나 시켜가지고 네. 맛있게 먹으면 네 명이 손짓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배달도 해주고. 배달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근데 최종적으로 인정 네. 안 해주시는 겁니까? 저. 뭘요? 이거 짜장. 아니 그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뭐 요리라든지 이런 성의, 네. 열정 네. 이런 거 봐가지고 100점 만점에 10점, 네. 10점. 네. 네, 이거 제기가 힘들겠는데 나. 자, 우리 김성수 씨가 요즘 그 좋은 아빠 이미지 아주 그 인기가 최고인데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뭐 부담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죠. 그죠, 그죠. 네. 포장된 아빠 아닙니까? 아, 이렇게 많이 포장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카메라가 없으면 네.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지 않을 텐데 네.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메라가 없었어도 매주 아이와 여행을 따라할 거냐 이 말이죠. 그렇진 않죠. 그렇죠. 아, 그 민국이도 약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아빠가 여기 여행만 오면 나한테 자꾸 말을 많이 걸어. 그러니까. 자꾸 뭘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뭐 이상한 거 물어보고 말이야. 예, 예. 분명히 집에서 안 하는 행동이거든. 아, 네. 야, 자.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포장되어 있지 않느냐.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샐러리맨 아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가령 이제 무슨 저 유적지를 왔다. 네. 아이랑 못 놀러 다니다가 어떻게 한번 내가 시간을 내서 네. 어렵게 얘랑 여행을 왔는데 네. 얘한테 뭔가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 교육을 해주고 싶고 예. 소중한 시간이니까 내가 너랑 또 올 수 있을 것 같니? 야, 한번 왔을 때 배워. 저 뭐라고 읽는 거야? 여기 어디야 여기? 봉화, 봉화, 봉화. 근데 얘는 애들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노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막대기 하나 보면 막대기 갖고 이렇게 막 휘휘 돌리면서 그렇죠. 뭐 아뷰아뷰 하니까 그렇죠. 한심하고 답답하고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아빠 입장에서는 나무를 심으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민구야 일로 와봐. 나무는 이렇게 심는 거야. 봐봐. 제가 구덩이를 파고 자 이렇게 파. 나무 가져와. 나무 심고 네. 자 덮어. 제가 덮고 네. 여기다 TV 같은 거 뿌려주고 봤지? 이게 나무 심는 거야. 가자. 가자.
쥐치기. 저는 계속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아, 아들이 아닌데도 숨이 턱 막히게. 네.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런 거가 많이 되게 많이 보장, 있었어요. 보장이 완전히 잘못된 아빠네. 그러니까 그런 가부장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자상할 것 같은데 지금. 네, 신세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요.